저도 얘한테 자유를 주고 싶은데도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들이 몇 개가 있는 게 저희가 일을 같이 하니까 제가 편집을 좀 도맡아서 하거든요. 네. 편집하다 보면 새벽까지 넘어가요. 네. 먼저 이제 쪽잠같이 먼저 잘 때가 있는데 자다 보면은 잠꼬대를 좀 심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잠꼬대는 좀 이렇게 약간 공기반 소리반으로 약간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육성으로 해요. 어떻게? 자다 보면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요. 또 조금 있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지수야, 안 돼. 이런 거. 어? 지수야, 안 돼. 이런 거. 어떻게? 근데 그 약간 내용이,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그만. 이거는 이제 무조건 여자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너무 미워가지고 여기를 딱 때렸어요. 자고 있는데? 네. 아니, 저기 민수 씨. 네. 꿈까지 통제당하는 거. 매트릭스네, 매트릭스야. 인셉션. 지수야, 안 돼. 지수? 자기는 지수야, 돼. 거기. 혹시나 위대한 개구먼으로 만든 거야. 아 근데 거기서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이해했어요. 뭐 화보일 수도 있고 상관 안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지수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코스피 지수의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짠 개그거든요. 진짜로. 아니 민수 그 지수가 무슨 지수였어? 시원하게. 진짜 코스피 지수. 맞아, 난 궁금해. 옛날에 뭐 만났던 스쳐 기억이 안 납니다. 코스피 지수보다는 너 불쾌 지수가. 둘이 다 지수. 둘이 너무 잘 만났다. 불쾌 지수. 우리 저기 손민수 그 커플이 싸움을 예방하는 대화법이 있다고요. 아~ 제가 좀 여려요. 그래가지고 항상 말을 좀 예쁘게 해달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물 좀 줘라고 하면은 좀 상처받아요. 약간 너무 괜찮지 않아요? 물을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좀 말만 조금 또 예쁘게 해줄 수 없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알겠대요. 존댓말 써주고 이런 화법을 해주겠대요. 근데 싸울 때는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나가 뒤져줄 수 있어? 뒤져줄 수 있어. 잘생겨줄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잘생겨줄 수 있어. 종이처럼 구겨져 있어줄 수 있어. 잘생겨줄 수 있어. 냄새 안아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이 혼나는 데다가 그런데다가 정상적인 대화를 해도 그 혼나는 게 명령처럼 느껴지는 거죠. 난 그냥 부탁한 건데? 많이 혼나잖아. 지금 사귄 지가 얼마나 됐지? 저희가 8년 차예요. 8년 차? 네. 아, 8년 차면은 10년 대학 극복돼. 아, 2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조금만 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손민수 씨. 임나라에게 결혼과 관련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요? 아, 이거 옛날에 저희가 커플일 때 너무 무명이 오래 되다 보니까 와, 평생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가다가 그냥 잊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개그맨 그 부부가 이혼 1호가 없었어요. 네, 아직도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신기해. 나라한테 나라야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해서 바로 이혼을 하면은 우리가 1호 부부가 된다.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역사에 손민수가 구박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영광이죠? 그게 무명의 슬픔이에요. 무명은 그냥 이름이라도 알리고 싶더라. 그때 1호가 될 수 없어. 전에 벌써 기획을 하셨네.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라라가 진짜 펑펑 울더라고요. 아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아직 프로포즈도 안 받았는데 이혼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사실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근데 생각을 해봐라. 지금 이렇게 결혼했다가 우리가 이혼을 해도 우리를 이혼 1커플로 1호로 안 쳐줄 것 같은 그게 너무 슬펐어요. 네. 그냥 묻혀줘버려. 아, 오히려 무명이라서 안 쳐, 얘는 안 쳐줘.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라스에서 나오면 바로 이제 알아볼 거고 개그맨 부분은 싸워도 다시 화해가 하기가 좋고 우리 17호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네. 그럼 바로 1호가 될 수 없어서 출연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아니 출연한다면 바로 이혼해도 괜찮아요. 영업합니다, 영업.